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 후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거의 트럼프 대관식이 될 분위기입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신이 택한 인물을 막을 수 없다라며 트럼프 필승론을 전했는데요. 대선에 민감한 미국 금융계도 트럼프 당선을 가정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기정사실로 여깁니다. 트럼프의 관심사인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교체론이 수그러들었지만 짙어진 패색의 한숨뿐입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탈환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천문학적인 인상, 예외 없는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우리 경제가 감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 사이에 배신자라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오자 그랬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간 사실 무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동훈 후보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한동훈 댓글 특검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5월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본인 이름으로 해병대 골프장을 예약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누구 요청으로 예약했느냐?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입니다. 비록 성사되지 않았지만 2023년 6월 이종호 씨도 송모 씨도 가입돼 있던 카톡방 회원들끼리의 모임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모 씨가 임성근이 재병 사건으로 그만두려 한다라고 하니까 이종호 씨가 이에 대해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그만두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었지요? 한편 이종호 씨는 JTBC 인터뷰에서 그 VIP는 김건희 씨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수근 해병 특검법 거부에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는 여야와 정부 등이 논의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국회 규칙을 고쳐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이 또 국민의힘에 의해 부결된다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현직 영부인을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가 코앞인데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노동조합 적대 행보와 극우적 인식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4년 문화방송 사장 지원 당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민주노총 탈퇴 요구, 노조 전임자 수와 지원 축소 등을 제시했는데요. 아울러 2년 전에는 MBC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MBC 뉴스는 신뢰도 1위지요. 아울러 우파가 더 강하고 독해야 좌파를 이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 위기가 통계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거의 100만 명에 이르렀고 전년에 비해서 거의 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폐업자 수가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내수업종에서 폐업이 많았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그래서 25만 원 지원도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통한 위기 관리 기대는 초저녁에 접어야 할 상황입니다.